변신촌 들어가고 고고 전변 얼렁 해본지고이 우리가 또 연습도 조금 아니 뭐 재미난 거 조금 해야지. 재미난 게 이게 재미난 다 재밌어요. 다 재밌는데 이게 재미나요. 그래요? 네. 우리 저기 막 세상에 저는 좀 오늘 좀 감동입니다. 저기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많이 빠지시는데 솔직히 저기 봐야 이제 맨발로 왔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님들 저기 화요반 화요반 회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저기 봐야 조금 저기 봐야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다가 저 출석률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원 이렇게 오시니까 감동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아, 또 우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기 편시촌 어디까지 배우심이 있고? 더욱 깊다까지 갔습니다. 더욱 깊다? 더욱 깊다 오르그그그. 야,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요. 자, 가십시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소부야 웃덕을 마라 장가 소부야 웃덕을 마라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대장부 평생 사업 건년 지나가니 동료소 구비 구비 지나가니 동료소 구비 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하시 부석히 허랴 동도에 허니기 하시 부석히 허랴 우산어 지난해는 네 번째 박 우산어 지난해는 눈물이요 제여공 그 눈물이요 군수와 초풍국은 한무제 군수와 초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비죽 쪽 저거가 두겨나 소름이라 비죽죽 저거가 두겨나 성성제열 하는거를 마라 성성제열 하는 마라 비철년 미 허니 떠도 또한 기차연 미허니 떠도 또한 슬프고 그려건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아홉 번째 박, 아홉 번째 박에서 고고고고고고 엄마다 수심이라 시다 고고고고고마다 수심이라 낙양서 고고고고홍동 과수식 낙양서홍동 낙과수식 낙양서허거 서흥어 홍동시다 낙양서허거 홍동 왕손이 철영허다 공자 왕손이 철영허다 청춘 꿈 놀래게니 여기서 두 버전을 하시면 돼. 청춘 꿈 해도 되고 청춘 꿈 근데 저 그건 나중에 뭐 들었을 때 8박에 붙이고 지금은 7박에 붙여야 돼요. 그냥 체보한대로다가 시작. 청춘 꿈 놀래게니 백발소 깊다 여기서도 5, 6, 7, 8을 쉬어주는 거 아시죠? 시작 백발서름 5, 6, 7, 8 더욱 깊다 오륙금식 끝난 백말 시작 만원 방시엔 나이 나련 만은 장안 청무선 지어건드라 장안 청누예요.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라 청노소 저건드라 청노소 저건드라 떡을 자랑 마라 떡을 자랑 마라 첫 번째 박을 야물지게 쉬어주고 열 번째 박에서 장방은 패러거를 띄워 보아를 시작 장방은 패러거를 띄워 보아를 괜찮아 괜찮아 너무 용감해서 마음에 들어 저 열 번째 시작 장방 다시 괜찮아. 장강은 배를 띄워 보아를 열 번째 박에서 시작. 장강은 배를 띄워 보아를 가득 실고 이제 합으로 시작. 가득 실고 범범중요 전
나가니 오륙방에서 범범 중요 범범 중요 떠나가니 배꼽 비거거거거 뿐이로다 배꼽 비거거거거 뿐이로다 여기까지 했어요? 아니 아까 그 아니요 여기 지금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새로 그래요?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오른금시부터 언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금시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니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삐지 너무 잘하시니까 나가 아니 근데 무슨 것이 새로 배운 것이나 더 배운 것이나 왜 이렇게 잘을 잘하시는 게야 앞에 걸 못하는 거죠 아니 달라요. 이렇게 밀고 나가. 달라요. 밀면 쫓아가는 거 그냥 밀는 대로. 제대로 밀고 나가. 아 정말 좋아 이거. 좋지요. 예.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게 나도 참말로 그냥. 좋아하고 좋은 거니까. 그냥 좋아하신 게 내가 너무 좋아. 오르금시 오르금시 은한 백만 당시 행나기 나려건만은 장안 정무선 저건드라 거기 보면 8V2 해놓고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거기 표기된 음보다 8음, 8도의 음정까지 더 내려가는 거예요. 8음. 한 옥타브가 내려간 거예요. 장안 정루선 저건드라 시작 장안 정루선 저건드라 소년들아 소년들아 그렇죠 너 흥을 그렇지 여기는 꼭 시조 같은 그런 아주 이쁘게 흥을 자랑마라 그렇죠 흥을 자랑마라 거기를 자랑 그렇죠 무섭게 자랑으로 그걸 또 깊게 파야 돼 자랑 마라 흥을 자랑마라 흥을 자랑마라
장남은 배를 띄워 잘하신다. 범범중요 범범중요 떠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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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아니 떠나 하고서 하아 시작 떠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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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하아 하아 그죠 하아 하아 그죠 떠나 하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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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그렇게 떠나 하아 떠나 하아 그렇지 한 번 더 떠나 하아 떠나 하아 그런 세기말로 하셔야 돼 떠나 가니 떠나 가니 봐봐 그리고 빨리 하니까 안 되잖아 떠나 하아 떠나 하아 그렇지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해야 돼. 떠나 하아 떠나 하아 그렇죠.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진 나달 곡을 줍듯이 다 섬세하게 주어야 돼. 다 살펴서 주어야 돼. 하나라도 거기서 그 과정을 놓치면 그 식임이 안 돼. 떠나 하아 떠나 하아 떠나 하아 떠나 하아 가니 가니 가득 싣고 가득 싣고 범범중요 범범중요 떠나 가니 떠나 가니 굿 백 백구비거허 이거는 목을 저기 목이 유연해야 그 사이사이를 다 붓이 부드러운 붓이 저기 뭐야 그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풀고 씻치고 바르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다 그 붓이 부드러워야 다 스쳐 지나갈 수 있어.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리고 여기 딱딱해 갖고 지금 그걸 그렇게 다 여기 안 돼. 아, 이거 딱딱하지 선생님. 60년 동안 써 먹었는데 그게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많은 걸 마련되니까요. 예, 네, 알아요. 남성 회원님들한테 특히 그런 섬세한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거 알아요. 무리라는 걸 아는데 그 목소리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쓸 수 있어요. 호흡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빼고 호흡을 가지고 가면서 저기 그래봐야 결국은 이 이동이라는 것이 음의 이동이라는 것이 수평 이동 아니면은 저기 봐야 상향 아니면 하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하
그다음에 수평 이동. 그러니까 그 상하 수평을 가지고 저기 위로 올렸느냐, 밑으로 올렸느냐, 위로 올렸다가 평으로 왔느냐, 밑으로 내려갔느냐, 그 음을 기준으로 볼 때 아 하고 된 음을 기준으로 볼 때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수평으로 냈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음이 가는 거를 음 높이대로 얼마나 빨리 갔느냐 갔다가 제자리로 왔느냐 그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남성 회원님들은 목을 픽. 너 죽을래 살면 맨 그러다가 목을 치운다고. 목을 치운다고 맨날 막 악만 써요 남성 회원님들은. 목을 치운다고 악만 쓰는 거야. 그러면 목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기만 하고 그런 섬세하고 예쁜 그런 목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막 십몇 년, 20년 언 아마추어들 보니까 성음 자체는 무슨 프로 모양. 겁나게 성음이 막 좋게 나와. 근데 시기모로 딱 들어가면 한 개를 제대로 못 해요. 그러고 악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악만 써갖고 무슨 감동이 있어. 소리가. 그런 섬세한 그런 구비구비구비 맛있는 그게 다 있어야 저기 봐 예술적이지. 뭔 놈의 그림이라는 것이 그림이 맨날 그냥 둥그렇게 산도 그리라면 요렇게만 그려놓고. 녹색만 막 발라놓으면 뭐더냐고. 산이 얼마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있고 바위도 있고 멋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그 산의 선이 이렇게 막 뭔가 좀 뭐 우리가 그러다 기암괴석이라고 하잖아 그 산에 기암괴석을 그려놔야지 뭔가 예술성이 있지 산하니까 산은 산이오 부른 물이로다 삼각형 세 개 해놓고 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답답하지 그런 이치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러드리면은 그 시기물 러시란 말이에요. 여기 집만 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야지만 좀 포기 안 하고. 너무나 갸륵 것인디 그래도 조금 하는 데까지는 흉내를 내봅시다. 참 어려워. 짠. 오르강 금시 은한 백만 오르허시다 오르흥 다시 오르흥시다 오르흥시다 흥흥흥 그렇죠 흥 오르흥시다 오르흥 그렇게 가는 거요 오르흥시다 오르흥 그렇지 흥흥 그렇지 미리 훑고 응으로 제자리에 와서 기다려야 돼 그래야 그게 야무져 오르흥시다 오르흥 그 다음에 금시 금시 은한 백만 은한 백만 그렇죠 은한 백만 은한 백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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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내려와서 안착해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오르흥 금시 아마가 흥 금시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신 시작 당신 행나기 행나기 내려온 나련 만원 만원 그렇죠 오르흥 금식 은하간 백만 오르흥 금식 은하간 백만 당신 행나기 아.
당신 행나이 나려건만은 나려건만은 거긴 아주 좋아요. 장안 정무소 저건드라 오륙방에서 정무소적은 으라 둘이 아홉 번째 딱 떨어져야 돼요. 시작. 장안 정무소적은 으라 떡을 자랑 마라 하신다. 여기도 미리 빨리 거쳐서 내려와서 기다려야 돼. 너 그것은 중간에서 한번 머물러. 너 시작. 너 그러니까 처음에 낸 음보다 나중에 낸 음이 더 길잖아. 너 시작. 너 굿 굿 그렇게 돼 있어요. 너, 너, 흥을 자랑마라, 자랑마라, 장강은 패러걸 띄워, 아니고 패럴 패럴 자 보면 패를 보면은 거기 악보를 보시면은 패러하고 저기 뭐야 제가 이 조 다 떼버리고 파하고 솔미로 돼 있잖아요. 그럼 패러얼 이 뜻이란 뜻이야. 시작. 패러얼 헐 헐 패러얼 패러얼 그렇죠. 그 한 박자 사이에 르를 르리 그 저기 뭐야 음표가 무려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반박자하고 저기 16분 음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 패하고 르흐를 패르흐를 시다 패르흐를 요 뜻이에요. 패르흐를 패르흐를 띄워 띄워 싫고 여기도 보면은 가득 할 때 그 저기 뭐야 제가 다 조표 떼버리고 읽을게요. 저기 D 그러니까 레와 레를 갖다가 이어줬잖아. 그러니까 옥타브 밑에서 옥타브 위로 찌익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제가 이음치를 딱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레, 레, 레를 확 이어놨어. 그러니까 한 음처럼 에이 이거란 말이야. 가득 시작 가득 싫고 시작 싫고 범범중요 범범중요 떠나간 일 떠나간 일 거기도 보면은 나에 가서 떠나 무, 저기 나는 무려 음이 네 개가 붙었네. 그러죠? 거기 그 보면은 라미 파레까지 붙어 있잖아. 라미 파레. 그러니까 그 떠나 시다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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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예요. 그 음대로 해주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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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거 나에서 미 파레가 돼 있잖아요. 그럼 미는 반이고 파레는 합쳐서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빨리 가야지. 떠나 시다 떠나 떠나
떠나 아하. 떠나 아하 아가 아니고 떠나 아하. 아. 떠나 아하. 아. 굿 굿 굿. 떠나 아하. 아. 떠나 아하. 아. 가니 가니 가니. 그러죠. 그거예요. 이렇게 저기 목이 안 되더라도 그 그림을 그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시면 언젠가는 돼요. 그 음의 실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의 실체 자체를 모르면 다 할 수가 없죠. 저기 뭐야, 지금 구현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 자체를 알고 계시면 지금 안 돼도 언젠가는 돼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이렇게 된 건데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가득 실고 봄봄 중류 떠나가니 가득 시다 가득 실고 봄봄 중류 떠나가니 떠나가니 떠나가니. 아니 누가 하나 더 하는데? 그래 그렇게 엇박으로 가면 안 되고 떠나가니 가가 11번째 뚝 떨어져야지. 시작. 떠나가니 굿굿 배꼽 비거뿐이로다 배꼽 비거뿐이로다 저기 뭐야 좀 더 나갈까요? 아니 좀 쉬었다 쉬었다 수군가 하셔야지. 수군가 또 해야 되니까.